감자 3개 준비해 주세요. 감자 껍질 벗겨 주세요. 감자 채칼로 채 썰어 주세요. 감자는 물에 1분 담가주세요. 채칼 사용 후 남은 감자도 채 썰어주세요. 채반을 이용해 물을 빼주세요. 부침가루 2스푼, 소금 1/2 스푼 넣고 섞어주세요. 감자채전에 찍어 먹을 간장 소스는 간장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식초 한 스푼을 섞어주세요. 기름 두른 팬에 구워주세요.
한 번 더 구워 보겠습니다. 감자채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